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미디어 비평입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강하셨죠? 네, 벌써 개강했습니다. 아, 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요. 미디어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더불어서 이 TV 수신료 징수 논의가 때마다 반복되는 사안 중에 하나죠. 네. 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KBS의 수신료 징수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오늘은 이 수신료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 그 7월 27일이었는데요. 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그 KBS 수신료 징수가 반강제적이라서 불만이 좀 높다. 네. 국민에게 좀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고 질의를 하면서 이 KBS 시청료 문제가 이제 대두됐습니다. 사실 KBS 시청료 문제는 그 선거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이슈인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뭐 대정부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 KBS 시청료 문제는 그 정치권과 그리고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KBS 시청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KBS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뭐 수신료 자율 납부 이런 걸 포함해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좀 프랑스와 같이 그 수신료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아마도 이제 KBS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는 와중에 이 KBS 수신료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네. 사실 이번처럼 정치권에서 수신료 폐지를 주장했던 적은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좀 찬성과 반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8일자 그 노컷 뉴스가 KBS 수신료는 어쩌다 정치볼모 신세가 됐나라는 기사에서 좀 찬반이 비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런데 KBS 수신료 문제는 그 몇 년 전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2019년인데요. 이때는 그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 20만 명 동의를 받기도 했어요. 네. 이 밖에도 뭐 KBS 공적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수신료를 선택적 납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 앞서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은 수신료 폐지를 그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고도의 정치적 편향성과 뭐 공정성 문제로 KBS를 외면하고 있는데 KBS 편파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수신료를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좀 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거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그 관련 기사를 그 일면과 사면에서 대대적으로 그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 주로 보도했는데요. 7월 25일자 조선일보는 그 방망경영 개선 안는 KBS 수신료 폐지 운동 거세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수신료 폐지, 일본은 10% 인하, 뭐 한국은 인상 추진 이런 그 보도를 연연내면서 뭐 국민의힘의 주장에 좀 힘을 더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특히 프랑스와 뭐 영국, 뭐 일본의 공영방송 수신료 개편 방안과 비교할 때 한국은 좀 세계 흐름하고 좀 역행한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 조선일보 기사가 많이 회자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보도들도 잇따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수신료 폐지나 혹은 삭감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정말 그런가요? 각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폐지하는 추세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국가 그 마저도 그 국민 여론에 밀려서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등 혼란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영국 같은 경우는요,
그 보수당 정부가 공영방송인 그 BBC에 네. 수신료 폐지 방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올 초 한겨레가 이미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퇴진 위기에 몰린 존슨 총리가 그 BBC 수신료 폐지로 돌파를 시도한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국 문화부 장관이 그 2027년 폐지를 논의했는데 결국 이게 방역 지침 위반으로 이제 퇴진 위기에 몰린 그 보리스 존슨 총리가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로 좀 민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했거든요. 네. 또 프랑스의 경우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프랑스는 이제 올 초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 대선 국면에서 수신료 폐지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과정은 시사인의 8월 26일자 그 마크롱의 수신료 폐지 공약에 제동이 걸린 까닭 보도에 잘 제기되었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 연임한 후에 프랑스 정부는 5월 11일 TV 수신료 폐지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8일 파리에서는요. 프랑스 텔레비지온 그리고 라디오 프랑스 노조의 반대 시위가 열리기까지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7월 23일 프랑스 하원은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 법안의 내용인데요. 이 법안에서 수신료 폐지를 하고 그 부가가치세 일부를 한 37억 유로 된다고 해요. 네. 한국 돈으로는 그 한 약 4조 9,500억 원인데요. 네. 이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영방송 재원 조달에 사용하는 조항이 법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TV 수신료를 국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당이나 야당이 그 TV가 없는 국민까지 그 모두 내는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지난 8월 1일 그 수신료 폐지하는 그 상원에 표결되긴 했습니다만 공화당의 장 프랑스와 위성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일단 충당한다. 네. 다만 그 이전에 새로운 재정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결국 찬성이 196표, 반대가 117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마냥 그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다 조금씩 이유가 다르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겉으로는 수신료를 폐지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거니까. 네. 뭐 사실 재원 조달의 어떤 예산의 주머니만 달라졌을 뿐 결국은 수신료는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의 상황이 이제 정확하게 알려지면서 보수 성향의 이제 KBS 노동조합 일로조인데요. 네. 이 보수 성향 KBS 노동조합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일로조는 성명서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호들갑 떠는 국민의힘 그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만 키워주는 우판 몰랐나? 라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영국과 프랑스 공영방송사가 왜 수신료를 폐지하지 않은 논의를 하는지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일로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정부는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에서 문제도 좀 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수신료 폐지로 발생한 손실을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충당하기로 한 소식 등을 국민의힘이 간과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수신료 문제는 그 양날의 칼날같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여당과 야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네. 실제 KBS 수신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수신료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사실 그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네. 실상을 좀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 사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국내의 상황도 좀 짚어보죠. 네. 국내에서도 그 아직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방송 구조가 KBS 수신료에 따라서 뭐 KBS 1TV나 이제 공영방송에서 광고에 대한 부담도 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 수신료 폐지가 옳은 방향인지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그 KBS 수신료 폐지 주장이 좀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언론 노조를 비롯한 언론 단체는
일단 수신료 징수 방식을 공론화할 수는 있다. 근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근거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미디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그 전문가와 짚어본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그 7월 26일자 프랑스 수신료 폐지 흐름, 한국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이 기사에서요. 공영방송 전문가인 그 강영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강영철 교수는 공영방송이 민영화가 된다면 다른 미디어 그룹들과 광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미디어 그룹 입장에서도 광고 나눠먹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시장이 오히려 대격동에 빠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 세금을 보존해준다는 것도 아직 국민 정서상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연 KBS 수신료 폐지가 가능할까?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수신료 폐지를 하려면 방송법을 바꿔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KBS가 수신료를 광고 재원 대신에 충당함으로 인해서 지역방송이나 중소라디오 같은 이런 언론들, 이런 방송사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제 광고 재원을 더 확보하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이 강영철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사실 또 공익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 수신료가 단순히 KBS에만 다 가는 건 아니죠. 네. EBS 같은 경우에도 일부 배분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KBS 수신료는 그 이외에도 난시청 지역의 해소 사업이라든가 네. 뭐 사회적 약자의 시청 지원, 그리고 뭐 해외 방송 송출이나 뭐 특히 이제 TV 재난 방송의 주간 방송사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좀 불만을 느끼는 부분은 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그 KBS 스스로도 좀 반성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들 보는 OTT 중에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야, 그 베이식이 9,500원이고요. 네. 프리미엄은 17,000원인데, 이것보다 아주 작은 KBS 수신료에 저항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역시 수신료 사용의 좀 불투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그 KBS는 그 2021년 7월 5일에 그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의견서에서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그 3,800원으로 약 50%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당시에도 뭐 인상, 뭐 동결, 폐지 논쟁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2021년 기준 그 KBS 전체 직원의 46.4%가 억대 연봉이고 또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 중에 1,500명 이상이 무보직자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거 방망경영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좀 미운 털이 박힌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역시 그 KBS 수신료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좀 파악한다면 좀 더 정치권에서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중심으로 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8월 8일자 노컷뉴스는 그 앞서의 KBS 수신료가 어쩌다 정치 불모가 됐냐 이 보도에서 이런 문제를 꼬집었어요. 무엇보다 수신료 논의 이전에 공영방송으로서 KBS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인터뷰에 참가한 그 순천향대 신미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요. 현재까지도 방송법에 공영방송 KBS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영방송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역할 자체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네. 이런 방송 전반의 상황과 그리고 현행 방송법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민영화까지 갈 수 있는 그 수신료 분리징수 폐지론 논의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네. 좀 지적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단순히 KBS 뉴스의 편향성만을 지적하면서 수신료 폐지 논쟁을 주도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 신미성 교수가 수신료 이전에 아주 복잡한 이런 그 KBS라는 방송 자원을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하고요. 또 그 이익이 되지 않아 기피하는 영역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영방송의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좀 생각해봐야 할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에 한 달에 만 원 이상씩 내는 건 아깝지 않은데 그렇죠. KBS 수신료로 2,500원 내는 거는 왜 저항에 있는 걸까? 네, 이 부분도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